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어떤 소년이 그 가옥실에 갔는데, 하얀 털장갑이 떨어져서 그걸 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채우고 끝나고, 꼈는데, 그 안 벗겨져서 억지로 뺐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귀가 뾰족하고 털이 있다고 말했는데 진짜 그랬더니 갑자기 여우로 변해서 막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잡으려고 했는데 가학실에 문이 열려 가학실에 들어갔더니 가학실에 무슨 공간 포탈이 열렸는데 거기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은빈이를 만났어요. 근데 은빈 여우지로 들어왔는데 지원할 게 없어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누가 놀러 간 거야? 아 다둑이가? 아 소년이? 여우를 보잖아요. 소년이 은빈 여우 집에 오기로 했는데 그 은빈 여우가 그 여기에 많이 살잖아요. 그래 내가 원래 사람이었는데 무슨 하얀 털장갑을 끼고 나서 여우가 됐다고 말했더니 그 은빈 여우가 무슨 초록색 버섯을 먹으면 진짜 이 인간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거든요. 지원할 거 아니면 진짜 있었던 지원할 거.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먹었거든요. 인간으로 되돌아와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 네. 그럼 끝이잖아. 네. 그 다음 또 지원할 거야? 아니 저가 그럼 지원해볼게요. 그 친구 이름 뭐였지? 그 친구 이름 몰라요. 몰라? 그 친구는 자기가 여우가 됐다가 다시 초록색 버섯을 먹고 다시 됐잖아요. 네. 그거를 기억을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어느 날 생활하다가 보니까 길에 지나가는데 털장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옛날 생각이 딱 난 거야. 그래서 자기 친구가 그 장갑을 딱 끼려고 하는데 못 끼겠어. 뭐가? 그 친구가. 옛날에 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은빈이 비싼 드레스 입고 무대를 하면서 춤추고 있는데 단추 하나가 떨어져 단추가 기절했는데 눈을 떠고 이 사람들이 무대를 마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그 단추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무대가 자기가 떨어져서 거기를 무대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는 그런데 그래도 단추는요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난 결국 포기하지 않아 언젠가는 다시 무대에 올라가 나에게 후회 없는 단추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성단이라는 황급빛 단추라고 불렸는데 그 단추는 어떻게 떼어졌냐면요 단추는 성장이 이제 떠나야 단추는 단추 주인이 성장이 떠나야 되는데 본인이 선장을 좋아해가지고 안 된다고 붙잡고 있는 선장을 박혀가지고 싫어요 하면서 그냥 갔는데 단추가 떼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손 안에서 본인 손에서 기절했는데 그렇게 헤어져서 주인하고 헤어져서 이제 접시로 오게 됐어요. 근데 TGMB도 써요? 좀 이상한데? 그냥 막 쓴 건데 괜찮아요? 진짜 이상한데? 얘들이 한 꼬마가 개를 키웠는데요. 걔가 드레스 단추를 먹는 건 줄 알고 먹고 갔는데 똥을 쌌는데 똥에 단추가 박혀 나왔어요. 꼬마에는 그것도 모르고 변기에 넣고 변기 오래 내렸는데 단추는 내려가서 배수구를 타서 땅에 도착했는데 단추는 자기 몸을 털고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지나가서 단추를 발견해서 죽고서는 딸한테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해서 깨끗이 신어서 딸한테 매달아줬는데 그 딸이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래서 가수여서 무대로 올라갔는데 꿈이 이루어졌네. 네, 꿈이 이루어졌어요. 와.
그걸 단추 그렇게 가 무대에 서는 게 다시 꿈이었거든요. 오, 잘 썼다. 박수! 일단 여기서 주인공이 다니는 중학교에 새로 아이가 오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 아이가 아니고 인공지능인데 엄청 잘 만들어진 거야. 이거 실리콘으로 여기를 이렇게 프린터를 했겠지. 근데 진짜 잘 만들었대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근데 그때 얘가 딱 데리러 와서 같이 생활을 한다는 거야. 근데 왜냐하면 이게 실험 대상으로 얘 이 학교를 한 거래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있는 반이 약간 전교 1등, 5등, 5등학년이라 하는 애들이 많은 곳이라서 여기에 있으면 그 로봇에 대한 실험이 잘 늘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연구진들이 그 주인공이 다니는 학교로 그 로봇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사람들은 로봇이 뭐 인공지능 로봇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아무튼 뭐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안 좋아했어요. 못 알아봤겠다. 인공지능인지 몰랐겠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알았어? 딱 왔을 때 학생한테 다 말했어요. 얘는 인간이 아니다. 얘는 인공지능 뭐 4885? 와, 뭐 그런 실험 대상인데 앞으로 그냥 인나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라.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얘는 다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사실 주인공이 별로 그거였어요. 친구가 없었어. 근데 인공지능이 딱 왔잖아. 일주일간은 친구들이 별로 말을 안 걸어줬어, 인공지능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지냈는데 얘가 엄청 공부를 많이 한 거야. 인공지능이 엄청 공부를 많이 해서 전교 1등 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있으니까 얘네들 막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 친구들하고 따로 주인공 남자친구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얘가 다 잘 치고 나니까 인공지능이 제일 잘 친 거네? 네, 인공지능이 제일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얘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얘가 좀 왕따를 당해요, 인공지능이. 근데 이제 주인공이 얘를 뭐 얘하고 조금 놀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친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하고 주인공이 같이 다니면서 마트도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인공지능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주인공도 막 피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뭐 이리저리 하면서 인공지능하고 계속 놀고 실제 친구들하고는 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주인공 친구들 한 명이 말한 거예요. 얘한테 인공지능 가가지고 태블릿 좀 부셔달라. 자기가 얘 때문에 자기가 지금 전교 2등인데 얘 때문에 1등을 못하고 있다고. 얘 막 공책 같은 거 좀 부시고 태블릿도 박살내고 오라 그랬대요. 근데 얘는 얘가 친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얘랑 아는 피해를 안 주면은 자기랑 절교를 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구니까 어쩔 수 없고 얘네들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딱 잡았어요. 학교를 딱 갔는데 인나가 인나 태블릿을 이 친구가 막 지금 막 부시려 그래.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막 말리다가 어쩌다가 주인공 막 말리다가 인공지능이 딱 얘가 딱 등장을 했어요. 근데 주인공이 그때 실수를 해서 인공지능 태블릿 싹 부셔버린다. 친구가 보는 앞에서 부셔버린다. 얘 원래 친구들하고 잘 놀아야 되니까 부셔버리고 얘한테 막 얘한테 막 네가 왜 우리 학교에 오냐고 깡충주제 막 이러면서 얘한테 막 주인공이 막 그래? 네, 주인공이 얘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친구들하고 친해졌는데 얘하고 별로 못 친해졌어요. 얘는 그래서 다시 또 왕따가 돼서 주인공이 어쩌다 얘랑 같이 다시 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 세계관을 보면은 특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걸 특이점이라고 한대요. 뭐 아무튼 어느 날 그 지성 있는 로봇들이 다 특이점이 왔다는 거야. 토요일 날 새벽에 딱 안내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야 너무 궁금하니까
사실 주인공하고 멀어진 뒤에 얘가 좀 실종됐어. 그래가지고 48뭐 인공지능 488이가 살아섰다 그러면서 기사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인공이 어린이센터 가서 딱 만났어. 얘가 특이점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래서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고등학생 때 딱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얘가 잘 모르겠다는 거야. 사실 이 세계관에 있는 모든 거의 모든 로봇들은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뭐 그런 말을 잘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는 감정에 속한 말이잖아요. 이생에 얘가 특이점이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잘 쓰다보면 얘가 특이점이 온 거지. 그래서 얘랑 같이 다시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다가 얘가 다시 실종했어. 뛰어넘을 수 있고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처럼 인공지능도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인공지능 그 로봇도 우리가 인격체를 가진 사람처럼 존중을 해줘야 될까? 예를 들어 박스 같은 걸 옮기는 로봇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박스의 크기와 박스의 무게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옮기는 약간 그런 거니까 인격체로는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 머리를 한 대 탁 때렸다. 네.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약에 그 인격체로 존중해 준다면 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 네. 근데 기존에 이제 공장이나 어떤 데 가보면 물건을 자동으로 계속 옮기는 로봇이야. 네. 근데 이게 지능을 가지고 있어. 네. 그러면 이 로봇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가? 하나의 인격체로 봐줘야 되는가? 사실 로봇인 것 같아요. 사실 로봇가 진짜 완전 사업용으로 그냥 뭐 옮기는 물건이거나 그러면 자기의 로봇의 지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강아지를 키운 사람한테 그 어떻게 생각해? 인공지능 강아지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아닌데 저도 강아지 있어. 저도 강아지 키워봤긴 한데 근데 거의 그때는 엄마가 거의 하긴 한데 갑작스럽게 제가 또 눈물 안 좋은 때 내려와 근데 이제 할머니 강아지 키우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할머니나 할머니한테 저희가 지금요. 아 진짜? 대단하다. 우와. 그만 너희들 키운다면 똥 싸는 강아지가 된대. 진짜 강아지 키울 거야? 아니면 인공지능 강아지 키우고 싶어? 진짜 강아지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인공지능 강아지는 약간 좀 개의 변화에 따른 약간 좀 그런 걸 보는 약간 좀 힐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훈련을 시키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그런 거. 좀 삭막할 것 같아. 인공지능 강아지 로봇이니까. 약간 시시해요. 강아지는 약간 1위화한 약간 외면하고 가면은 뭐야 약간 이런 재미가 있잖아. 그래, 재미가. 아니 산책시키는 재미도 있는 게 맞아요. 맞아. 인공지능보다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그럴 것 같아. 인공지능보다 진짜 강아지가 훨씬 더 약간 생기가 돌잖아요. 맞아. 인공지능 강아지는 체온이 있을까? 아니요. 무슨 말이야? 빌리라는 빌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너무 엄청 오래된 것 같은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열심가게라고 써져 있었는데 창문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안에 먼지랑 그런 것도 엄청 많고 안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는 과자 가게였는데 빌리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